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올 때 내 힘으로 살았다. 지금까지 보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선생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웃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여기까지 도와주는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해서 받는 것을 대가라고 한다면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아마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든지 그 근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근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본문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룻이라고 이름을 하는 여인인데 이방 땅에서 살던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와서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늘 피곤하고 지치고 혹은 실패하는 삶을 거듭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면 우리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 힘으로 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사람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룻의 언어 속에는요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담겨 있어오게 됩니다. 비단 룻만이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은혜를 구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인 사람이지요. 구약의 유명한 지도자로 나오는 느헤미야의 경우에 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고위직에 앉아 있다고 마음이 이른바 이민자로 성공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고국 땅에서 일어났었던 자기 동족들의 고난을 들었을 때 그는 그 고난을 자기 걸로 여깁니다. 자신의 결핍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그는 이미 그 나라의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까이 있는 이 나라 사람 이방 땅에 있는 이 권력자들 그들에게서 은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조국 이스라엘 땅에 회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돕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힘을 힘입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왕도 움직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면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 시간 정하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 좀 아직 안 돼 있고 혼자서는 어렵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항상 예배 자리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각종 기도의 시간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함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 기도 참 고맙지요. 그러나 그 기도는 나를 돕는 것일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구보나 행군 같은 걸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 보면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는 꼭 낙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열을 이탈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뛰거나 걷는 게 아니고요 한 뭐 20km 되는 군장을 또 총을 들고 뛰고 걷고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갇힌 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대신 짊어져주고 대신 매줍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걸어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걸어야 그 훈련이 통과했다고 자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내가 기도를 해야,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던 사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주 앞에 구하며 나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어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에 온 젊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부쩍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큰 것을 기대하거나 구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소의 것, 가장 작은 일,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은 그 이런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에 추수하며 거두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아라. 그것은 그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 자비의 율법이 있었죠. 그 정신에 따라서 추수하다가 흘린 것이 있으면 그냥 두었고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은혜의 기회가 바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그 땅에 왔을 때는 추수할 때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은 기회, 그 은혜의 기회를 나는 가지러 가겠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가 하는 일이지만 나는 그 자리라도 가서 당신을 봉양하며 살겠다. 하나님 만드신 은혜의 법에 나는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원하며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커다란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작은 은혜의 문, 그 은혜문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도 아마 작성이 됐을 겁니다. 큰 목표도 세웠을 줄 압니다. 그러면 한 두어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시작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 칼럼에 이 좋은 습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 요약해가지고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나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작은 습관들이 반복되어서 나온 결과가 나의 현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칼럼에서 써놨지만 이 습관 중에서 중요한 습관을 핵심 습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인생을 재배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그 습관을 들이게 되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종류의 습관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운동을 꼭 하루 한 시간씩 해야지.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달, 두 달 계속 그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운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생이 재배치됩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새롭게 재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습관, 영적인 핵심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하러 오는데 늘 부랴부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20, 30분 일찍 와서 먼저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요, 그 습관을 중심으로 내 영적인 삶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깨자마자 기도하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한 절이라도 해야지. 이거를 매일매일 지키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뭐 큰 것으로 판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도 한 방을 노리는 분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한 방으로 내 영적 삶이 바뀔 거야?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질 때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작은 은혜를 구하여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은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은혜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섭리의 인도를 받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룻기 2장 3절을 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르게 된 곳은 뭐 뜻하지 않게 그의 시댁에 그래도 좀 가까운 친족에 속했던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거기로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복된 장소로,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룻이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이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의탁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우연한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필연을 이룰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룻이 발걸음을 옮길 때 또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또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그리로 이끌어주셨어요. 2장 4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도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훈훈한 만남인데 성경 본문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3절에는 우연히 룻이,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자, 룻이 우연히 왔을 때 마침 보아스가 얼마 후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은혜를 사모한 룻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아스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무엇을 보냐면요, 룻이 눈에 띄어요. 2장 5절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관심을 가집니다. 일하는 자들 틈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성경 읽으면 보아스가 보기에 그 여인을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룻은 홀로 된 과부였습니다. 아마 젊어서 그런 일이 닥친 것 같아요. 소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그를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눈에만 그녀가 그렇게 보였습니까? 눈에 띄고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베는 자를 건드리는 사환이, 그의 청직입니다,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일하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이삭 줍는 가난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소녀가 눈에 띌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임 맡은 사환의 눈에도 부지런하고 신실한 사람을 보였습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소녀, 편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실히 일하고 있어요. 보아스도 그녀를 주목해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낯선 사람이라 그렇겠습니까? 외모가 아름다워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수하는 바쁘고 분주한 곳, 모두 땀 흘리며 일하는 곳에서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녀가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요? 누가 눈에 뜨기 위해서 풀 메이크업에다가 좋은 옷 입고 왔을까요? 일하는 자리입니다. 가난한 자리입니다. 아마 그녀는 요즘 말로 하면 몸빼 입고 머리에 수건 두르고 그렇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일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해본 사람 압니다.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여인이 눈에 띈 것은 아름다움으로 젊음으로 이거 승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게 오가는 그 모습이 눈에 확 띄었을 겁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누군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누가 복을 가져다 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적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찾고 두드리며 열심히 내는 사람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야곱을 보면요 꽤 많고 뭐 속였다 그런 얘기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인의 집에서 일할 때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도 얘기해요.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며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밤낮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꽤 부려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종으로 있든지 아들로 있든지 죄수가 됐든지 총리가 됐든지 그 모든 것에서 그는 동일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뒷자리 물러선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도 앞장서 춤을 추며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심을 다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그 속담을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룻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도 주시고 유력한 사람이 눈에도 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업에서 좋은 학생으로 연구자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부는 알뜰한 살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할 때 눈에 띄고 은혜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어떤 도움을 줍니까? 룻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아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올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여기서 죽도록 해라. 낯선 사람 보호해 줍니다. 그 밭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줍니다. 물 마실 때 눈치를 보지 말아라.
그가 베푼 은혜와 배려, 여기들 룻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의 응답이 나오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녀는 먼저 그가 베푼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취하는 태도인데 가장 낮은 자세로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할 때 보아스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2장 11절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감사의 말에 보아스는 위로와 축복의 말로 대신해 줍니다. 먼저 그는 그녀를 알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시어머니가 한 효행을 먼 나라까지 와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그녀에게 복주고 갚아줄 것이다. 그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 와서 수고하고 외롭고 힘든 서럽기도 한 그의 삶,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녀에게 인정과 축복의 언어를 쏟아 부어 주었을 때에 아마 그녀는 그동안 고생한 것 씻은 듯이 사라졌을 겁니다. 내 삶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알아주는구나,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나를 한 동족처럼 여겨줬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나에게 빌어주는구나, 아마 룻은 감격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위에 있는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알아주시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외로워요. 아는 사람 없어요. 다가가서 인정해주고 수고가 많죠. 나도 처음 온 적이 있었어요. 알아줄 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서로 인정하고 알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감격한 마음으로 거듭 감사를 표시합니다. 2장 13절을 보면 룻 이야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은혜의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룻의 감사를 듣고서 보아스는 그녀를 참 기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14절 보셔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가장 극빈 그 추수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을 줍는 처지에서 주인의 상에 가까이 와서 일하는 자들 틈에 끼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가 주인 바로 옆자리까지 가는 걸 보게 되죠. 보아스는 그녀를 식사의 자리를 초대합니다. 더 큰 은혜로 그녀에게 갚아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아스가 그녀를 기특하게 여겨서 자리를 인도하고 그녀가 감사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삐리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물론 이상한 감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기특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요 나중에 신비한 연결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주고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를
언어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마주물이 되어서요 또 다른 은혜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 뭐 공부 잘하는 아이, 탁월한 아이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은혜를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감사를 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갖고 인사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애들 중에서 인사 잘하는 애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인사 잘하는 애가 많아요. 학교에서 잘 배우기도 한 것 같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은데 그 인사할 때마다 뭔 생각하게 되냐면요, 한번 돌아보면서 어느 집 아이지? 이걸 생각하게 돼요. 물어봅니다. 누구 아이예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야? 라고 보는, 주목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냥 공부만 잘하고 성적만 높은 아이로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머리와 주어진 기회가 다 자기 잘난 맛에 되는 걸로 알고 삐뚤어진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큰일을 내게 됩니다. 큰일 하라고 키웠는데 큰일 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서 섬겨져서 된 줄 알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작은 데 충성하여서 큰 일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키울 때에 그 사람은 지금 당장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 또 내게 주어진 작은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올해의 삶 속에 큰 변화와 승리와 더 큰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